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오늘의 매일 컨텐츠는 1969년식 포드 머스탱 보스 301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출력은 294마력에다가 중량은 1.4톤, 배기량은 5000cc예요. 그리고 후륜 구동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구매가 불가능해요. 경매장에서 중고차를 한번 사보겠습니다. 그렇다면 61만 달러에 구입을 클릭! 여러분들, 제 차량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1969년식 포드 머스탱. 색상을 검정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얘는 검정색이 진짜 멋있다고요. 먼저 본넷을 보시면요, 넓적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원형으로 두 개씩. 얘는 그릴 안쪽에 있는데 얘는 그릴 바깥쪽에 있죠. 정말 특이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말 문양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머스탱. 그리고 특이한 점, 앞부분이 뭔가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죠. 당장이라도 앞으로 튀어나갈 것 같은 그런 디자인. 그리고 휠 같은 경우는 머슬카다 보니까 타이어가 굉장히 두꺼워요. 그리고 이것은 옛날 스타일의 와이퍼. 그리고 여기 문짝 테두리라던가 아니면 손잡이, 이 부분들이 전부 다 크롬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뒷모습인데요, 뭔가 각져 있으면서 스포티한 느낌. 그리고 옛날부터 계속 내오던 이 삼선 테일램프. 참고로 이 테일램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짝 튀어나와 있어요. 크롬 처리도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머스탱 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차량의 모든 문을 열어볼게요. 모두 이렇게 딸깍. 뭐야, 이거 왜 문짝 안 열려? 잠시만요. 왜 엔진을 볼 수가 없어? 아, 여러분들 아쉽게도 본넷이 안 열리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구현이 안 되어 있는 건가? 안 돼! 본넷을 볼 수 없다니만. 제가 이번에는 내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문짝 보시면은 살짝 특이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손잡이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는 그 창문 여는 거. 그리고 이게 그 사이드미러 조절하는 거겠죠? 여기도 머스탱 문이 있고. 그리고 시트는 굉장히 투박하고. 제가 시동 한번 켜보겠습니다. 스타트! 아하, 뭔가 좀 말이 달린 소리가 들렸어요. 먼저 핸들을 보시면은 사이즈가 굉장히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잡는 부분은 의외로 얇아요. 그리고 앞쪽에 계기판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식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옛날 차다 보니까 편의시설은 솔직히 없어요. 지금 에어컨 송풍구가 안 보이거든요. 클래식카는 다 좋은데 편의시설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 일단 나가볼게요. 제가 터널에 서 배기음 한번 들어볼게요. 준비하시고 스타트. 오 마이 갓, 고 고, 세상에 바로 이거지. 잠시만요, 다시 한번 달려볼게요. 출발 하트. 와우, 오 마이 갓, 세상에다. 오, 바로 이거죠. 이것이 바로 찐 머슬카. 제가 바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고로치, 고로치, 바로 이 느낌. 여러분들 이 배기음 들리십니까? 이것이 바로 자동차의 울음소리. 와우, 이게 머슬카다 보니까 처음에 휠스핀이 조금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진짜 찐 머슬카죠. 그리고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왜냐면은 옛날에 나온 차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179km 돌파, 180km 돌파, 190km. 보시면은 제로뺑 6초에다가 최고속도는 242km. 시속 200km에서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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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가 조금 많이 밀려요. 이거는 살짝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머슬카 특징, 핸들 꺾고서 출발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휠스핀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이 바로 감성이에요. 다음에는 핸들링 볼 거예요. 오른쪽 핸들링. 핸들링 나쁘지 않습니다. 잘 들어와요. 100km. 여기서 핸들링. 브레이크 살짝 밟고 핸들링. 오우. 오케이, 오케이. 요즘 나오는 차들에 비하면 핸들링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이번에는 드리프트 스타트. 드리프트. 드리프트는 잘 됩니다. 오우, 이것이 바로 머슬카 드리프트. 여기 앞에서도 머슬카 드리프트. 머슬카 드리프트 출발 하트. 그렇지, 잘 들어왔습니다. 핸들링 하실 때는 그냥 과감하게 미끄러지는 게 더 재밌어요.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진 볼게요. 6.2, 8.4, 6.5 V12, 6.5L 달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동 방식은 4륜 구동으로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흡기, 자연 흡기랑 트윈 터보가 있는데 슈퍼차저라면 모를까 트윈 터보는 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앞범퍼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리어윙 같은 경우는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어, 레이스용 타이어 장착 완료. 앞타이어 폭은 건드리지 않을게요. 뒷타이어 폭 풀업. 그 다음에 휠, 이거 골라주겠습니다. 앞쪽 휠 크기는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뒤쪽 휠 크기도 건드리지 않을 거죠. 뒤쪽 드랙 폭 풀업, 클러치 풀업, 트랜스미션 풀업, 동력 풀업, 차동 풀업, 브레이크 풀업, 도로 주행용 스프링 장착 완료. 앞쪽 안티로바 풀업, 뒤쪽 안티로바 풀업. 다음에 셰시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차체 경량화 풀업, 흡기 풀업, 스로틀 바디 풀업, 연료 풀업, 밸브 풀업, 배기량 풀업, 피스톤 풀업.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294마력에서 809마력으로 900 클릭. 보시면은 제로백 2.5초에다가 최고 속도는 332km. 물론 튜닝에 따라서 더 빠르게 할 수도 있고요. 제가 가볍게 한번 달려볼게요. 스타트. 와우,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4륜 구동의 힘. 확실히 200마력이랑 800마력은 느낌 자체가 달라요. 이번에는 드리프트 튜닝으로 바꾼 다음에 한번 달려볼 거예요. 출발 출발. 여기서 시작. 드리프트 출발. 드리프트. 나이샷. 굉장히 제어가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속도도 뭐 적당하고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드리프트. 나이스. 나이스. 여기도 잘 들어왔죠. 굿.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 드리프트. 바꿔서 드리프트! 바꿔서 드리프트! 그렇지, 잘 들어왔어요. 제가 키보드로 플레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는 크게 드리프트. 하지만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나이샷 여기까지. 그렇지 땡땡땡. 별점 3개. 이번엔 공항에서 드래그 레이스 해볼 거예요. 제가 드래그 튜닝으로 바꿔오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머스탱 보스 302호 스타트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출발 스타트. 와 저거 뭐야. 와 방금 뭔가 확 튀어나갔네요. 저기 뭐지? 저거 1등인데 안돼 따라서 봐야 돼 빨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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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나이샷. 아 2등이에요? 아 방금 뭐야 그거 도대체. 이번에는 레이스용 튜닝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갑니다. 과연 출발 출발 하트. 여러분들 화이팅. 저희 팀전이에요 팀전. 몸통 박치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성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진짜 운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나이샷. 지금 잘 들어왔죠. 여기서 오른쪽 꺾자마자 다시 왼쪽 반성 드리프트 스타트. 그렇지 잘 들어왔습니다. 속도 줄여서 이쪽으로. 우리 팀이죠. 여기는 악셀 밟아도 되고 속도 지금부터 줄여서 빠져나가세요 빠져나가세요. 자연스럽게 잘 빠져나왔습니다. 굿. 속도 많이 줄여서 이쪽으로 살짝 꺾어서. 아이쿠 이건 내가 예상한 게 아니었어. 땡땡땡 여기까지. 그렇지 제가 운전 실력이 좀만 더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에는 랠리용 튜닝으로 달아줄게요. 뭐야 다 빨간색이야 이거. 출발 하트 출발 하트 갑시다. 오 제 옆에도 검정색 차가 있네요. 같이 차 정가 저거. 왼쪽 스타트 잘 넘어왔습니다. 몸싸움 조심하세요. 몸싸움. 어 정말 사람들어 앞을 똑바로 보고 운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턴 그리고 여기도 자연스럽게 턴 턴턴. 나이스 잘 들었어요. 머슬카 검정색 진짜 아름답군요. 다음에 여기로 이쪽 스타트 바이바이. 이쪽 스타트. 나이스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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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포인트. 죄송합니다. 우리 팀인데 원래 우리 팀인데 이거 어떡하지? 체크포인트 체크포인트 체크포인트. 이쪽으로 체크포인트. 그렇지 쌩쌩 달려 쌩쌩. 시간이 없으니까 드리프트 살짝만 넣고 들어올게요. 어어어어 뒤에 누군가 있어. 1등을 뺏길 순 없지. 여기서 잘 들어왔어요. 방금 속도 뭐 손실도 없었고. 다음에 여기 여기는 살짝 직진 코스 살짝 오른쪽 체크포인트 찍고 나이샷. 아 여기 지금 잘 들어와야 돼. 아유 잘 들어왔어요. 나이샷. 핸들을 미리미리 팍팍 꺾어줘야 그 잘 들어올 수가 있다고요. 이거는 직접 해보시면 알 겁니다. 제가 1등 나이샷. 1등. 이것이 바로 머스탱의 위력. 여러분들 제가 디자인을 조금만 바꿔볼게요. 뭔가 좀 신선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제가 옆에다가 보스 429를 적어놨거든요. 이거를 적어놓으면은 왠지 모르게 더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포드 머스탱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진짜 디자인이 멋있고요 감성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